안녕하십니까. 알쏘기 아카데미 김한덕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 참고해도 좋을 몽골의 축제 나담과 알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담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르에서 개최되는 축제 이름입니다. 나담은 몽골어로 놀이 혹은 경기를 의미하며 정식 명칭은 엘링 고르봉 나담으로 남자들의 세 가지 경기란 뜻입니다. 이러한 나담 축제는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몽골의 혁명기념일에 열리며 축제에는 몽골 전국에서 각 부족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관중들이 모이며 현재 나담 축제는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담 축제 중에서 소르하루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르하루아는 나담 축제의 알쏘기 경기를 말하며 남녀 구분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조별 경기로 치러집니다. 이는 부족 단위로 생활하면서 여럿이 함께 사냥하며 활을 쌓던 전통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르하루아에서는 여러 개의 작은 원통 모양의 관역을 사용합니다. 많게는 수백 개가 쌓인 관역에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단계를 거칠수록 원통의 수는 줄어들게 되며 원통은 양의 창자를 엮어 만들며 직경과 높이가 대략 8cm 정도입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 경기와 둘째 날에는 하사 경기를 진행합니다. 하나 경기는 120개에서 300개 원통을 3단에서 6단으로 쌓아 올린 관역을 사용하며 하사 경기는 30개의 높이로 2단을 쌓아 올린 관역을 사용합니다. 남자는 활 길이의 45배, 거리인 75m, 여자는 65m 거리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한 조는 10명으로 각각 4발씩 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쌓은 관역에 20발을 쏘며 다음에는 3단으로 쌓은 관역에 화살 20발을 쏩니다. 이렇게 한 조는 총 40발 중에서 최소 33발을 관역에 맞춰야 하며 관역에는 빨간색 등의 표시가 있으며 범위마다 점수가 각각 다르게 매겨집니다. 이에 선수가 관역을 마치면 관역 옆에 서 있던 심판은 손을 크게 흔들며 우하이라고 외치는데 우하이는 몽골어로 만세라는 뜻입니다. 소르하루아에서 우승한 사람은 칭호를 받게 됩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우승자가 받는 칭호는 메르갱 으로 최고의 선수라는 뜻이며 축제마다 여러 번 우승을 할 경우 횟수에 따라 칭호도 달라지는데 소르하루아에서 다섯 번째 우승한 사람의 칭호는 다야르 도르사그다흐 에르갱으로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큼 뛰어난 명궁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몽골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도인 관점으로 몽골의 유명한 몽골축제 나담축제 활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활쏘기 아카데미 김한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